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제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 운영을 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 중, 국민 10명 중 6명이 조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 정권 중 이렇게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과 맞서는 정권은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의 대표가 삭발투쟁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으라는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민생과 경제, 안보라는 정말 중차대한 국정 현안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온통 수렁으로 내몰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께 다시 묻겠습니다. 과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 정권이 내세운 공정과 가치에 적합한 인물인지, 가족들이 온통 수사를 받는데 법무부 장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조국을 내세웠다고 하는데,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지지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과연 이러한 국민적인 지지와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맞서 싸워 이긴 정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파탄의 시한부탄이 될 조국 내관을 즉각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조국 장관도 스스로 사임을 하루빨리 스스로 결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